부치다치 괜찮냐? 힘들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KCT 프로듀서의 MC 민혜예요. 우리 페인트킹 대리점편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대표님이 워낙에 인싸셔가지고 댓글만 막 이만큼씩 달렸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전국에 위치한 KCC 대리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리점 중 두 번째로 방문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 KC 대리점 이음창호 조경석입니다. 창호명이 이음창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뜻이 뭔지도 궁금해요. 대리점끼리도 연결, 소비자하고도 연결, 고객하고도 연결해서 이음창호로 신 거예요. 아, 두치, 따치, 이게 뭐예요? 따치. 너와 나의 연결고리. I say 이음, you say 창호. 이음! 창호요. 대표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이음창호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예예. 예.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여기가 우리 공장 내부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재가 요리 들어와서 네. 절단을 해갖고요, 물건을. 오. 가공을 해서 이제 저쪽 가서 이제 용접기에서 용접으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자재를. 예, 네, 저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물건이 저쪽 문으로 이제 다 나가죠. 오. 한두 분 정도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여기 우리 공장장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음창호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년. 예, 예, 예. 10년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예, 물어볼게요. 우리 이음창호만의 장점. 예. 칭찬이요? 월급이 안 밀려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와! 자, 우리 사무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 좋은데요? 오! 이것은 무엇이죠? 처음에 이제 예. 공장 질 때 고사 지낼 때 있던 북어예요. 북어에 한 200만 원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돈이? 여기서 보면 보일 거래요. 또 우리 대표님 방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보니까 골프 치는 지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식용이에요. 아니, 직원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혼자 골프 치고 계신 거예요? 여, 저희 옆에 여직장 있잖아요. 우리 네. 직원들 치라고. 오, 진짜네? 우와! 직원들이 더 많이 쳐요. 본격으로 다시 진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고객님들이 다른 수많은 창호 중에서도 우리 이음창호를 찾게 되는지, 좀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거래처들은 다 오래된 데밖에 없어요. 잘 만들어주고 오. AS 철저하게 해주고 그랬다는 거래처를 안 바꾸는 거죠, 그 사람들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이맥스 클럽을 또 말씀해주셨는데 일기세요. 일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리지널이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이 한 20년 이상씩 일을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네. 그 이맥스 클럽을 못 따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갖고. 우리가 이맥스 클럽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오. 제가 다 죽는다. 오, 좋습니다. 이 대표님의 리더십 좋아요. 이 많은 얘기들을 좀 추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까지 좀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대표님께서 함께 키워왔던 많은 거래처는 있으나 이제 새로 생기는 거래처들이 좀 아직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싹 대표님을 보니까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제가 햄스터로 지었습니다. 약간 햄스터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공감하시나요? 네. 대표님 혹시 티세요, 티? 아,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대표님의 MBTI 맞춰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평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만날 때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친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뭐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면서 좀 얌전히 계시는 스타일인지? 다가오는 걸 좋아해요. 아, 좀 더 소수의 강한 타입인 I. 대표님,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빵을 샀어요. 왜 내가 빵을 사요?
네. 평소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실 때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안 봐요. 아예 안 보시나요?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 오늘 어디 갈 거야 하고 미리 계획을 하세요? 아니면 그날 당일에 아 오늘 어디 가볼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계획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의 MBTI 제가 봤을 때는 ISTJ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수의 인원보다는 소수의 인원에 강한 스타일, 뭔가 하나하나 계획이 있는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다. 감정에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딱 냉정하게 정확하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제대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AI 좀 알고 계세요? 그런 걸 조금 이용해서 요즘 또 유행하는 그런 밈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잘 녹여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좀 더 의견 내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키 같은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음창호와 함께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저 MC 미미는 앞으로도 다양한 KCC 대리점에 방문해서 재밌고 신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